25승 11패요 1무 3패입니다. 서성인 선수는 1978년 10월에 프로 데뷔를 했고 모비 베르나는 1979년 8월에 프로 데뷔를 했습니다. 네. 네, 지금 그 화면에 양 선수가 비교되고 있습니다만 나이, 신장,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이런 그 비교가 있습니다. 나이는 서성인 선수가 두 살이 많습니다. 키는 같습니다. 그리고 서성인 선수는 아웃복서, 그 다음에 모비 베르나는 인파이터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베르나 선수도 대단히 신중하게 받아치는 선수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서성인 선수가 베르나 선수에게 자기가 받은 꽃다발을 넘겨주는 그런 그 위에 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이 울리면은 대말로 조금도 양보가 없는 그러한 그 격돌이 벌어집니다만은 공이 울리기 전까지는 저런 그 우위를 좀 돈독해하는 모습이 보이는군요. 그리고 서성인 선수는 이런 6월달에 최근 경기가 6월달이니까 말이죠. 네. 그동안에 이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을 기다려왔던 거죠. 그 공백 기간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본인에게 도움이 되느냐 혹은 해가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있고요. 보비 베르나는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단점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가령 스트레이트는 상당히 강한 대신에 또는 이 매집이 좀 없다든가 하는 그런 약점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네. 서성인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나이 24살, 신장 1m70, 한국 주니어 1위. 나이 24살. 22전 20승 스페이어 2패 KL 50% 보비 베르나가 소개됩니다. 보비 베르나 IBF 주니어 페더급 2위 보비 베르나 29전 25승 11KO 1무 3패 KO율 44%입니다. 택시 이루어야 3위로 네, 주심은 조 코르테스, 그리고 구심에는 엠마누엘 프로레스. 네, 우리 한국 측은 이광우 씨, 다음에 또 한 분은 일본의 후지모도 야스지로. 네, 사심제입니다만은 주심은 채점권이 없습니다. 자, 공을 올려서 1회전 시작했습니다. 네, 정면으로 박아들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서성인 선수와 베르나 선수. 매치비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되는 그리고 공중에 뛰어놓은 상태에서 인파이팅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초반부터 몰아치는 작전으로 나가는 쪽이 좋겠는데요. 네, 지금 왼손 쓰고 있는 서성인 선수에게 오른손 잽으로 맞추고 있는 베르나입니다. 네, 기민하게 움직이는 양 선수. 서성인 선수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복부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약간 숙인 자세에서 앞으로 다가서 있는 베르나. 네, 왼손잡이. 네, 만만치 않은 상대 모비 베르나. 네, 왼손 쭉 뻗어보는 서성인. 네, 잔뜩 웅크린 자세입니다 베르나. 네, 왼손 쭉 뻗어보는 서성인. 네, 살짝 뒤로 피하면서 가볍게 서성인 선수의 펀치를 피해나가는 베르나입니다. 네, 선제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베르나의 그 네, 좋았습니다. 이번에 서성인 선수가 왼쪽 스트레이트에 이어서 오른쪽 스트레이트 성공시킵니다. 네, 좋았습니다. 네, 오른쪽 스트레이트, 왼쪽 스트레이트 서성인 잘 싸고 있습니다. 네, 뒤로 몰아서고 있는 베르나. 네, 계속 왼쪽 잽을 뻗어보는 서성인 좋았습니다. 오른손, 네, 왼손. 네, 스트레이트 좋았습니다. 적중. 네, 잘 싸우고 있는 서성인 2대전 진행됩니다. 네, 왼손으로 받아치는 베르나. 아, 이번에! 아, 오른손 스트레이트 뻗는 순간에 서성인 다운됐습니다. 네, 절대 열어놓고 들어간 상태면 저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네, 큰 충격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네, 일단은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네, 유리하게 싸우다가 네. 다운됐어요. 네, 뭐 큰 충격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정신적인 충격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 곧바로 들어가면 저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왼손 스트레이트 계속 받아오는 서성인.
네, 그리고 반드시 상반.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제 공격을 해야 한다는 점이죠. 자, 왼손 계속 뻗어보는 서성인 선수입니다. 그러나 오른손 단발로 상대방을 다운시킨 바 있는 네르나, 만만치 않은 선수입니다. 네, 외곽 요리조리 도는 서성인. 자, 좋았습니다. 오른손 스트레이트. 네, 좋습니다. 선제 네, 공격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공격을 받고 하면은 늦습니다. 또이어서 1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문화체육관입니다. 삼성 VTR. 네, 지금 1회전 모습 보고 있습니다만은 오른쪽 훅을 묻어맞고 네, 다운되는 서성인 선수였습니다. 뭐 큰 충격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네, 금방 일어났습니다. 심리적인 거는 있겠죠. 네, 네. 잔뜩 긴장한 상태였었으니까요. 네, 2회전입니다. 네, 서성인 선수가 너무 이렇게 서둘러서 말해요. 그 방어에 소홀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거리를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아, 서성인 선수의 특기는 접근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슴으로 파고들어서 연타 컨비블록 이것이 터져야 됩니다. 네, 오른쪽 잽을 일단금씩 뻗어보는 베르나. 네, 서성인 네, 들어가면서 네. 오른손 약간 휘었습니다만은 나오면서 원투도 맞았습니다. 아, 서성인 선수가 치고 나올 필요가 없겠는데 오히려 안쪽으로 붙어주는 쪽이 좋지 않나 싶네요. 네, 오른손 스트레이트 뻗어보는 베르나. 양 선수들이 기민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왼손 빠져나오면서 다시 오른손 뻗어놨습니다. 서성인. 네, 그걸 절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벌려놓으면은 반드시 그 베르나의 스트레이트가 반격으로 나옵니다. 네, 외곽에서부터 들어오는 스트레이트, 어떻게 보면은 훅, 오른쪽 훅, 이것이 날카롭군요. 네, 네, 게다가 레프트 어퍼도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몸으로 부딪힐 정도로 붙어있는 상태에서 접근전을 벌려야 되겠는데요. 네, 원투 뻗어보는 베르나입니다. 네, 왼손 좋았습니다. 서성인. 네, 왼손 계속 뻗어보는 서성인. 그렇습니다. 네, 라이트가 나오기 전에 라이트가 서성인 라이트가 터져야 되는데 말이죠. 그걸 너무 기다린 것 같습니다. 네, 오른손이 참 빠른 선수군요, 베르나. 네. 네, 반드시 예, 베르나의 라이트가 터지기 전에 서성인 선수의 주먹이 터져야 됩니다. 네. 네, 왼손 후기 빗 나갔습니다. 서성인. 네, 접근전, 접근전에서도 맞는 서성인. 네, 치고 들어오는 베르나. 네, 노펀드를 이용합니다. 서성인. 네, 빠져나와야 되겠어요. 서성인. 다시 계속 파고들어오는 베르나. 네, 만만치 않은 베르나입니다. 다시 노펀드라는 서성인 아파카트 좋았습니다. 서성인. 다시 오른쪽 스트레이트. 서성인. 2회전 잘 싸우고 있습니다. 아, 2회전 좀 활발하군요. 네. 네, 왼손 계속 뻗어보는 서성인. 네, 아파카트가 아쉽습니다. 네, 오른손 서성인. 그때 오른손으로 응수하는 베르나. 네, 원투 뻗어보는 베르나. 네, 아파카트 올려보는 베르나. 네, 왼손.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서성인. 베르나 맞싸우는 베르나. 아, 베르나 아주 무섭게 나왔군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서성인 선수가 또 잘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반격이 날카로운 베르나입니다. 올렸습니다. 여기는 문화체육관입니다. 네, 2회전의 모습입니다. 네, 오른손 공격을 시도할 때 네, 오른손으로 응수하는 큰 스윙이었습니다. 네, 이 회전에서는 서성인 선수의 히트앤드어웨이 전법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리를 주는 것보다는 대스윙으로 좁혀있는 상태에서 쇼플러가 터져야 되겠는데 말이죠. 네, 3회전입니다. 네, 오른손 네, 스테이크 뻗어보는 베르나. 먼저 나오기 전에 이제 선제 공격이 필요합니다. 네, 왼손 계속 뻗어보는 서성인 락킹. 네, 안면 수비를 많이 한 자세에서 여리저리 위빙하면서 앞으로 파고들 자세입니다. 베르나.
네, 왼쪽 훅 빗났습니다. 네, 왼손으로 다가서는 베르나 왼손잡이 선수. 현재까지는 베르나의 연타는 없습니다. 거의 단발인데 말이죠. 네, 코나 쪽에서 그 쇼크로를 노리고 있어요. 베르나가 왼손 그 스트레이트 훅, 이것이 이제 장기라고 하는데 왼손에 대단히 그 야심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왼손 노리고 있습니다. 네, 왼손 서성인의 스트레이트 좋았습니다. 서성인. 네, 저런 때 그 카운터가 참 위험하죠. 네, 반격을 시도하는 베르나. 네, 좋습니다. 단발. 서성인의 단발. 왼손 공격. 3회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왼손 계속 연속 공격입니다. 네, 포기를 숨긴 자세. 재치있게 나가고 있습니다. 서성인 선수. 네, 다시 오른손 공격입니다. 오른손 후. 네, 반격을 시도하는 베르나. 높이 쪽입니다. 네, 치고 나올 때 베르나의 라이트를 조심해야 되겠군요. 네, 이 베르나도 참 그 단단해 보이는 선수예요. 네, 특히 그 주먹이 말이죠. 뒤로 제껴서 나가는 주먹이 아니니까 아주 기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왼손 계속 뻗어옵니다. 네, 오른손 스트레이트 그냥 빗봤습니다. 거리가 맞지 않았죠? 네, 맞지 않았습니다. 네, 반격을 시도하는 베르나. 안에 들어가서 공격을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손이 나가야 되는데 말이죠. 자, 다가서는 베르나. 네, 왼손 뻗어버린 서성인. 다가서고 있습니다. 서성인 왼손 연타. 오프로 들어오는 서성인. 그럴 때 오른손으로 엄수에 들어오는 베르나. 네, 원투 뻗으면 자꾸나 나오는 베르나. 네, 서성인 오른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네, 서성인 선수가 베르나의 왼쪽 어퍼를 상당히 경계하는 것 같군요. 그래서 접근을 좀처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왼쪽 바깥가 상당히 강하죠. 네, 비장의 무기니까요. 네, 네, 왼손 노리고 있는 베르나. 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회전. 네, 공을 였습니다. 여기는 문화체육관입니다. 여보! 여보! 네, 이제 3회전 모습 보십니다. 양 선수들이 기민하게 움직인다마는 뭐 큰 것이 작년에 했다고 볼 수는 없겠어요. 네, 그저 착실한 그 서성인 선수의 그 롱훅 역시 단발이었습니다. 이것이 득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줬을 뿐이죠. 4회전입니다. 네, 링 한옥판에서 양 선수 네, 첫 회전을 시도하려는 네, 상대방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네, 왼손 계속 받는 서성인. 네, 약간 오픈브로우가 되니까 좀 주의를 주었습니다. 서성인 선수. 서성인 선수가 그 잽 뻗을 때 손을 좀 벌려요. 네, 왼손 계속 뻗어보는 서성인. 네, 왼손 아프카트 서성인. 자, 곧바로 반격 시도하는 베르나입니다. 네, 공격을 당하면 반사적으로 반격이 오는군요. 네, 그러나 정확도가 없죠. 공격을 받고 난 다음에 조각이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서성인 선수로 봐서는 반드시 선제 공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네, 좋습니다. 네, 오른손 단발. 네, 복구 공격. 서성인 다시 들어온 선수를 받아치는 서성인. 네, 독일어 숙인 자세에서 복구를 노리고 있는 베르나. 네, 레프트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죠. 베르나 선수. 네, 왼손 쳤습니다. 서성인. 네, 오른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깝습니다. 복구 다시 다가서고 있는 네, 지금과 같은 전법. 접근전에 상당히 능통한 선수니까 말이죠. 네, 복구치고 다가오는 선수를 안면으로 좋군요. 네, 다시 안면 공격입니다. 서성인 잘 싸우고 있습니다. 네, 다시 오른손, 다시 왼손. 네, 반격을 시도하는 베르나 바깥에 빗났습니다. 서성인. 네, 아깝습니다. 이게 나오면 안 됩니다. 다시 오른손 반격하는. 너무 욕심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하게 우선 가면서 기회를 봐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반격을 좀 의식해야 되겠어요. 네. 네, 오른손. 어쨌든 헛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절대 베르나에게는. 네, 다가섰습니다만 오른손 공격하는 순간에 네, 양 선수 다시 다가서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왼손. 아, 빗나갔습니다. 빗나가는 찬스를 이용해서 반격하는 베르나. 반격하는 단발. 오른손 단발. 네, 일단은 베르나 선수의 그 미스블로우를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른손 단발 좋았습니다. 서성인.
네, 선제 공격이 잘 들어맞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요. 네, 먼저 아깝습니다. 오른손 먼저, 그 다음에 왼손이 뒷맞았습니다. 네, 왼손 공격. 서성인 네, 스윙 빗나갑니다. 네, 그게 조금만 좀 가깝게 맞아줬으면 참 그 좋은 네. 것이 흘렀어요. 다시 복구, 복구 공격하는 서성인. 네, 복구로 반격하는 베르나의 네, 왼손도 조심해야 됩니다. 양 선수들이 복구 공격을 하다 보니까 로브로가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오른쪽 스트릿. 네트 올려서 4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문화체육관입니다. 네, 4회전의 모습입니다. 서성인 선수가 왼손 쭉 뻗는 그런 모습인데 서성인 선수가 대단히 좋은 공격을 시도했어요. 네, 다행히가. 1라운드를 제외한 나머지 라운드에서는 계속 득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필리핀 선수들은 지금 후반에 오히려 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 날씨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서성인 선수로 봐서는 KO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초반에 점수를 많이 따돌 필요가 있겠죠. 자, 5회전입니다. 15회전 경기 가운데서 5회전. 네, 왼손 잽이 좋습니다. 오늘 그 서성인 선수가 왼손 계속 뻗는 건 네, 아주 계속, 참 좋군요. 그렇습니다. 선제 공격을 통해서 지금 베르나의 그 날카로운 그 라이트와 레프트 스트레이트를 지금 허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정말 베르나 너무 군 군물입니다. 네, 다가 다시 돌아서는 베르나. 근데 이제 이 롱훅을 하다 보니까 오픈 브로가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점이 생기죠. 네, 왼손 그나 가가서 뱉는 그러나 바깥도 빗맞습니다. 아쉽습니다. 바깥도 또 빗맞는 서성인. 아, 그 야심적인 앞바깥가 빗맞는 거예요. 두 번 빗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종전대로 종전의 작전대로 나갈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빗나가는 거를 시도해야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네, 좀 침착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반격 또 받아치기의 명수기 때문에 베르나가. 그건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필리핀 선수는 말이 체질적으로 여기 날씨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후반전에 훨씬 더 기가 살아난다 이런 점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격 시도합니다. 베르나 아트라라고도 맞는 베르나. 아주 재치있게 서성인 선수가 지금 잘 리더십을 지고 있는 거죠. 앞바깥 스크나 빗났습니다. 다가서고 있는 베르나. 네. 두 번째 스텝에서 공격이 와요, 이 베르나 선수.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첫 군전에서 짧은 아파카트, 이것을 노리고 있군요. 네, 베르나 다가서고 있습니다. 코너 쪽입니다. 코너 쪽. 빠져나와야 되겠습니다, 서성인. 안 들어가죠? 들어가지 네, 않는군요. 베르나도 안 들어갑니다. 서성인 선수의 그 카운터를 이미 느꼈어요. 자, 중립 코너. 자, 빠져나오는 서성인. 아파카트 좋았습니다. 네, 노파운드를 이용한 서성인. 네, 지금 필리핀 코너에서는 계속 들어가라는 사인을 보내는군요. 들어가라, 계속 들어가라는 사인입니다. 네, 서성인 왼손으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네, 5회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서성인 선수가 이번 라운드는 조금 쉬는 것 같네요. 네, 왼손 공격해 들어오는 베르나. IBF 초대 세계 주니어 페덜급 챔피언 결정전입니다. 네, 공 올려서 5회전 끝났습니다. 특집 엠비시먼트 여기는 문화체육관입니다. 3분의 1을 끝냈습니다. 5회전이 끝났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베르나 선수의 움직임은 힘을 좀 많이 쓰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죠. 네, 계속 그런 패턴이죠. 네. 지금 서성인 선수는 힘을 좀 많이 쓴 편입니다. 네, 많이 움직이고. 네, 그래서 5회전에는 거의 소강 상태를 유지한 것도 서성인 선수의 적극적인 공격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성인 선수는 최소한 10회전까지는 계속 점수를 딴 상태에서 이끌어가야 됩니다. 15회전까지 가더라도 어쨌든 한정승이라도 거둬야 되니까요. 네, 좀 빠져, 더킹으로 빠져나옵니다. 네, 적극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베르나입니다. 이 서성인 선수는 이 스태미나 생각도 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5회전을 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나 공격을 늦춘 상태에서 쉬면 안 됩니다. 네, 적극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베르나입니다. 이 6회전 들어와서는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베르나. 네, 다가서겠습니다. 네, 더킹으로 피합니다.
오히려 KO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나올 때인데 말이죠. 그 허점을 여기서 오히려 입장에서 카운터를 나가면 좋은 효력을 얻을 수 있을 텐데요. 네, 지금 계속 밀고 들어가는 그러나 더 킹이 된 것 같아요. 네, 몰고 들어가는 베르나 청코너 쪽입니다. 청코너 쪽. 네, 적극적으로 밀고 들어가는 베르나 서성인 선수가 지금 6회전에 와서 좀 밀리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공격을 주는 기미를 보이니까 저렇게 네. 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격을 계속 해야 됩니다. 힘을 덜 쓰더라도 해도 말이죠.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네, 폭포 공격. 네, 받아치는 서성인. 서성인이 너무 밀리고 있습니다. 6회전. 네, 뭔가 그 야심적인 것을 하나 터뜨려서 네, 저지를 해야 되겠어요. 공격을 좀 저지해야 됩니다. 베르나의 왼손이 자주 나오고 있다는 것은 공격적인 자세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양 선수가 죽어봤습니다. 심한 더킹. 네. 뒤로 물러서고 있는 서성인 계속 파고 들어가는 베르나. 네, 원투침에서 들어옵니다. 로프 쪽입니다. 네, 밀리면 안 되겠어요. 계속 왼손은 내밀어 주는 게 좋죠. 그리고 네, 지금 공격, 계속 공격입니다. 네, 짧은 훅으로 공격을 합니다. 베르나. 네, 왼쪽 스트레이트 좋습니다. 아, 숨쉴 겨를 없이 몰고 들어오는군요, 베르나가. 네, 서성인 선수가 6회전에 계속 네, 뒤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자, 코너 쪽입니다. 막 코너 쪽으로 몰아붙이려는 것 같아요. 자, 높죠. 네, 중립 코너. 중립 코너. 몰고 들어오는 베르나. 자, 빠져나와야 되겠습니다, 서성인. 네, 계속 밀어붙이는 베르나. 베르나의 적극적인 공격입니다. 6회전. 아, 6회전에 들어와서 양상이 좀 다르죠? 네. 대통 올렸습니다. 여기는 문화체육관입니다. 전 뭐 대단한 그 공격을 퍼붓는군요, 베르나. 네. 그러니까 5회전에 너무 그 수세에 있었다 하는 것이 상당히 화근이 된 것 같은데 말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방어적인 자세라도 계속 손은 나간 상태에 한다는 얘기죠. 자, 왼손 스트레이크 받아보는 서성인. 네, 보십시오. 손이 네. 나간 상태에서는 베르나가 공격을 못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견제 공격이 필요합니다. 네, 6회전 같은 양상이 계속된다면 서성인 선수가 좀 곤란하겠어요. 곤란하죠. 네. 네, 옆구리 공격 끈질기게 밀고 들어오는 베르나. 네, 높쪽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베르나. 네, 다시 치고 들어오는 베르나. 옆구리 공격 바깥트 계속 옆으로 앞돌아지면서 네, 오른쪽 흥불 노리고 있습니다만 이 훅이 너무 길어요. 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에서 타이밍을 잘 지금 접근전에서 못 맞추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자, 스태미나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스태미나를 아끼면서 공격에 그 계속 공격을 놓치지 말고 하고 있다 하는 인상을 줘야 됩니다. 네, 서성인 선수의 반격이 아쉽습니다. 베르나는 완전히 그 레프트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레프트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아까의 그 카운터를 노리고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 네, 그리고 그 자기 비장의 무기를 꺼냈은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 오른손에 이어서 왼손 베르나의 끈질긴 공격입니다. 6회전부터 지금 7회전 아닙니까? 그 공격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서성인 선수가 지금 이 고비를 잘 넘겨서 뭔가 그 네, 공격의 주도권을 다시 휘어잡아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6회전부터 지금 적작 베르나 쪽에 지금 넘어가 있는데요. 네, 안면 공격을 많이 당한 서성인. 베르나의 끈질긴 공격입니다. 네, 치고 들어오는 베르나. 네, 자, 오른쪽 스트레이트 좋았습니다. 서성인. 서성인의 반격 좋습니다. 자, 많은 관중들 함성을 보내면서 서성인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성인의 공격. 자, 밀고 들어가는 서성인. 네, 그러나 반격 시도하는 베르나. 열전입니다. 네, 7회전 들어서 열전. 서성인의 공격. 네, 들어갈 때 만만치 않습니다. 베르나도. 바깥 끝 다시 서성인의 반격입니다.
네, 홍코너 쪽 서성인 고개를 숙인 자세에서 계속 공격. 밀고 들어가는 서성인. 네, 한준들 선자세에서 함성을 올립니다. 다시 왼손 공격, 서성인 좋았습니다. 다시 왼손, 자, 오른손이 빗나갑니다. 왼손 공격. 베르나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밀고 간다, 복부 공격. 다시 오른손, 브레이크. 아, 그라 빗났습니다. 골이었습니다. 여기는 브라치의 역할입니다. 쭉 격렬했습니다. 자, 공을 올려서 이제 8회전입니다. 네, 7회전 후반부터는 다시 서성인 선수가 그 주도권을 다시 돌려받았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계속 선제 공격으로 나가야 됩니다. 네, 6회전에서 7회전 중반까지 대단히 그 위기에 몰렸었습니다. 서성인. 그러나 이때 7회전 중반에서부터 다시 주도권을 되잡은 서성인. 그러나 이때 역시 앞으로 다가서면서 반격을 시도하는 대로입니다. 네, 서성이 좋았습니다. 네, 관중들 흥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성을 올리면서 서성인 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공격의 주도권을 다시 잡으면은 저런 상태가 벌어집니다. 네, 관중들의 함성입니다. 아, 서성인 선수의 왼쪽에 조금 선열이 비친 걸로 봐서는 눈이 좀 째지지 않았나 싶은데 말이죠. 네, 지금 오른쪽 눈 가장자리에 조금 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왼손 서성인. 다시 복부, 다시 왼쪽 스트레이트. 네, 베르나도 좀 지쳤고 서성인 선수도 좀 지쳤습니다. 네. 지금 네, 원투. 네, 안면 서성인. 그러나 반격 시도하는 베르나. 다시 접근전, 복부, 복부 공격, 서성인. 네, 좋았습니다. 빠지면서 스트레이트. 그때 옆구리를 노리고 있는 베르나. 다시 왼쪽 스트레이트, 서성인. 네, 복부를 노리고 있는 서성인. 다가서 있는 베르나. 네, 계속 서성인 선수의 잽이 나가니까 말이죠.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니까 베르나의 공격이 없습니다. 뭐 공격이 있더라도 부정확하고 말이죠. 네. 자, 1분가량 남겨놓고 있습니다. 왼손 뻗어보는 메르나. 네, 복부 공격, 서성인. 네, 복부는 상당히 그 신경질적으로 받아들이는군요. 메르나가. 네, 서성인 좋았습니다. 원투. 계속 뻗어보는 서성인.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네, 계속 서성인의 찬스였습니다. 밀려나면 안 됩니다. 다시 복부 공격, 서성인 좋았습니다. 다시 안면, 다시 왼손 스트레이트. 서성인 잘 싸우고 있습니다. 다시 왼쪽 스트레이트 받아보는 서성인. 역시 복부를 많이 노린 척 하다가 안면에 올라가야 되겠어요. 공이어서 8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문화체육관입니다. 네, 뭐 대단하군요. 네. 네, 중반까지는 좀 쉬는 듯했어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끝날 무렵에 네, 그렇게 되는군요. 어쨌든 서성인 선수는 계속해서 말이죠. 선제 공격. 지금도 보십시오. 계속 손이 나가고 있는 동안에는 베르나의 몸의 중심을 잡을 수 없으니까 반격을 못해옵니다. 반격을 해온다고 해도 역시 부정확한 그 펀칭이 되니까 말이죠. 계속 서성인 선수로 봐서는 스태미나의 안배도 약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계속 손은 나오는 그런 그 패턴으로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게임은 9회전으로 돌아갑니다. 예, 아까 이제 서성인 선수 이제 예, 오른쪽 눈 가장자리에
상처가 좀 있어서 피가 보였는데 말이죠. 네. 커미션 닥터가 살펴보는군요. 아, 네. 공은 올렸는데 지금 게임이 잠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발회전까지 그 채점 관계를 잠깐 살펴보면 말이죠. 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채점입니다만은. 네. 1라운드에는 역시 다운을 한 차례 당했기 때문에 소성희 선수가 불리했고, 그 후에 6회전에는 완전히 이제 우리 한국 선수가 됐습니다. 네. 다시 게임이 시작됩니다. 네, 공이 올렸는데도 잠시 중단됐었습니다. 9회전. 9회전 시작됐습니다. 네, 왼손. 네, 오히려 소상인 선수가 지금 받아쳤지 않습니까? 네. 네, 좋았습니다. 안면. 네, 카운터 좋았습니다. 다시 원투. 소상인. 그러나 반격치도 않은 베르나. 9회전입니다. 15회전 경기 가운데 9회전. IBF 초대 세계 준에페더급 챔피언 결정전. 다가서고 있는 베르나. 네. 네, 안면. 안면 치고 더킹 잘 피하고 있는 서성인. 다시 더킹으로 피합니다. 네, 왼손 뻗어옵니다. 말은. 베르나 계속 다가서고 있는 베르나. 네, 약간 주춤거리는 서성인. 네, 왼손으로 잘 받아치는 서성인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왼손 아파카트가 좋습니다. 네. 서성인 다시 안면 빠지만 뒤로 빠지면서 상대방을 잘 받아치는 서성인이었습니다. 다시 안면 라이트 랩도 계속 공격하는 서성인. 네, 반격시도 하는 베르나. 다시 안면 아파카트. 다시 안면. 네, 원투로 받아치는 베르나. 네, 왼손 턱을 네, 공격합니다. 안 되죠? 베르나. 일단은 손이 나가면 맞춰야 됩니다. 자, 로프 쪽입니다. 바깥에 노리겠는 베르나. 네, 폭풍 노리겠는 서성인. 다시 뒤로 빠지면서 안면. 네, 아파카트 좋았습니다. 서성인. 네, 왼쪽 스윙 크게 펼치는 베르나. 네, 스트레이트. 오른쪽 스트레이트. 9회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15회전 경기 가운데 9회전. 로프 쪽 더킹으로 피하는 서성인. 계속 따라붙는 베르나입니다. 네, 왼손으로 견제합니다. 서성인. 네, 압박 같은 노리겠습니다만 뒤로 빠지는 서성인. 다시 오른쪽 스트레이트. 네, 콩이어서 9회전 끝났습니다. 특집 MBC 권투 여기는 문화체육관입니다. 말이죠. 네. 주심이 지금 본부석에 와서 얘기하는 걸로 보면 말이죠. 아, 네. 이 경기를 여기서 끝낼 작정이군요. 네. 눈이 그 눈이 상처가지고 지금 얘기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의 채점을 한번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심이 네. 다시 한번 그 본부석으로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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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커미션 닥터의 의견을 말이죠. 주심이 네. 받아들이면 이 경기는 여기서 끝내고 재점에 의해서 아마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감독관 로버트 리시에게 가서 뭔가 설명을 하는 거죠. 로버트 리시가 말해요. 뭔가 그 주심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명을 커미션 닥터가 와서 로버트 리시에게 또 했어요. 했습니다. 네. 네. 네, 코너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네. 네, 여기서 아마 게임을 중단시키고 채점으로 아마 계산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네, 세계 타이틀 매치만큼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또 한번 그 본부석 쪽으로 왔습니다. 서성인 선수 오른쪽 눈언저리가 네. 그 상처가 좀 깊은 것 같아요. 네, 현재까지 채점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전에는 물론
서성인 선수가 가벼운 다운이지만은 다운을 공격을 많이 했지만 다운을 당했기 때문에 일단은 점수를 잃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성인 선수가 이런 라운드가 6회전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쭉 계속해서 착실한 득점을 했다고 봐야 되겠으니까 말이죠. 네. 채점을 지금 한다고 해도 불리한 상황은 아닙니다.